군인들 사이에서 BTS로 통하시잖아요. BTS라고 얘기하면은 BTS한테 굉장히 욕이 되는 말씀이고요. 아이돌도 아니고 그냥 조금 인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인기 있어요? 제가 10번 정도 했으니까요. 네. 그게 소문 나가지고. 네. 이 부대에서 오라고 그러고 저 부대에서 오라고. 네. 근데 다 그 재능 기부예요. 아 그러시군요. 네. 훌륭한 일도 그러니까, 해주시네. 우리 이제 은행하고 또 연계되어 있는데 아. 지점에서 이제 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최근에 또 갔다 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딱 세 가지예요. 네, 세 가지. 네. 첫 번째, 부대 앞에 땅 사지 마라. 아, 부대 앞에 사지 마라. 네. 그거 안 팔린다. 네. 그리고 투기 오해받을 수도 있다. 투기 오해. 두 번째로 업무 중에 코인이나 주식하지 마라. 그 상사가 모를 것 같느냐? 다 안다. 다 알아요. 알죠. 폭락하는 날, 딱 눈동자 딱 쳐다보면. 예, 검은 이 눈동자보다 흰 눈동자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제 수석님 표정을 뵈니까 네. 최근에 투자 성공을 많이 하셨나 보네요. 저 별 못했어요. 까만 네. 눈동자가 많이 보여요. 그러세요. 네.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 비교 기준을 좀 달리 해야 된다. 비교 기준. 예, 한 평생.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는 이런 민간인들과 기준을 좀 달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국가 어떻게 보면 안이라는 이 공공선이잖아요. 네. 이걸 위해서 내 젊음을 바쳤는데 어떻게 그게 민간 기업 다니는 분들하고 내가 같은 잣대를 놓고 비교할 수 있느냐. 특히 돈 문제, 재산 네.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네. 내가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네. 직업의식. 그리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아. 그래서 이 지금은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 시대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은 뭐 빌게이츠 아니면 인생에 다 루즈잖아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좀 이렇게 이 상대적인 박탈감에 늪에 빠지지 않도록 그 스스로에 대한 어떤 붐업 그리고 뭐 이런 자기자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게 좀 먹힌 것 같아요. 세 번째 얘기를 하면은 약간 눈시울이 조금 그렇죠. 붉어지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민간에서 보면 뭐 얼마 벌었다 강남에 그렇죠. 집 있다 막 이러는데 네. 아 나는 정말 이 몸 바쳐서 네. 국가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렇죠. 고작 요밖에 못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박탈감을 좀 느끼실 텐데 맞습니다. 오히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으로 위로해드리는 거죠. 돈으로 그러니까 삶의 점수를 매기면은 네. 자꾸 자괴감이 빠질 수 있죠. 다른 걸 좀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네. 개인적 이익을 넘어서 이런 국가, 공동체, 뭐 혹은 공공 뭐 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좀 저는 기준을 좀 달리해야 자꾸 스스로 열등감이 안 빠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뭐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우리 친구들 잘 나간 애들 많잖아요. 네. 실장님도 친구분들 예, 잘 나간 분들 많죠. 아닙니다. 자 그럼 좀 본격적으로 여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상승장이 왔다. 또 한쪽에서는 폭락 시작도 안 했다. 대폭락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수석님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반등세라고 보면 반등세라고 보신다. 예, 예. 네. 상승장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미흡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바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바닥을 얘기할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바닥을 다진다. 네. 그다음에 바닥을 지난다. 네. 바닥을 쳤다. 예.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국 주택 가격으로 보면은 여전히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바닥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약보합세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전국 아파트 값은 지금 부동산원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뭐 강보합세 수치는 플러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바닥을 지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서울 수도권을 본다면은 이미 뭐 바닥을 쳤죠. 그거는 서울은 5월부터 올랐잖아요. 네. 아마 곧 7월 통계도 나올 건데. KB부동산 통계로는 어쨌든
녹화일 기준으로 네. 2주 전부터 반등한 네. 걸로. KB는 좀 샘플 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늦는 경향이 있는데 아. 어쨌든 저는 뭐 어떤 지표를 써도 저는 KB 시세를 좀 믿습니다만 어떤 통계를 보든지 간에 네. 지금은 전체적으로 반등세라고 보면 되고 다만 이게 이중 양극화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과 지방 이 차이 또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간에 네. 빌라 다세대는 요새 전세란 매매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울퉁불퉁한 어떤 그런 양상인데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 경제방송을 보실 때 먼저 조작적 정의를 하셔야 돼요. 네. 도대체 뭘 보고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건지 뭘 보고 아직도 저 오른 게 없다고 하는 건지 그 기준을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제가 이런 강의를 해보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거의 99.9%가 아파트 얘기입니다. 아파트이자 특히 네. 우리 집 아닙니까? 우리 그렇죠. 우리 집이죠. 왜냐면 2천만 가구가 네. 각자 그 우리 집이라는 곳에 살고 계신데 네. 그 2천만 가구가 다 다르죠. 다르게 느끼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값의 반등은 네. 우리 집 가격인 거예요. 네. 세입자로 살든 네. 그 자가로 살든 네. 그 우리 집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의 집값이 네. 반등했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정보를 어떻게 보면 아전 인수식으로 굴절시킬 수 있는 측면이 다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1월부터 올랐잖아요. 네. 전국은 2월부터 올랐단 말이에요. 네. 벌써 오른 지가 얼마예요. 네. 근데 우리 집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승이라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네. 내가 상가격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은 전 고점을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집값이 오른 게 없다. 내린 거에 비하면, 오른 거에 비하면은 뭐가 빠졌다고 다시 또 올라가는 거냐. 그렇잖아요. 네. 아니, 내가 상가격은 지금 7억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한 9억까지 갔다가 지금 5억인데 이게 뭐가 오른 거예요? 이 4억에서 5억 올랐다고 해서 오른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실장님께서 주로 자주 말씀하시는 네. 그 지로기마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조작적 정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는 저는 조금 장바닥 시세에 근접한 지표를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이제 큰 시세를 보고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은 통계에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시면 좋죠. 그런데 특히 단기적으로는 보실 때는 실수요자들은 통계에 너무 이렇게 함몰되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이미 서울 아파트는 보면은 1월부터 올라와가지고 지금요 약간 괴력이거든요. 다 올랐잖아요. 바닥에서 지금 10% 20% 다 올랐는데 싼 거 다 팔렸는데 지금 와서 무슨 바닥이라네. 그러면 다시 빠진다고요? 그건 가봐야 하는 거죠. 어떻게 그거를. 세상에 가장 저는 어리석은 일이 미래 전망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상 그건 잘 안 맞습니다. 보세요. 지금 여러 지표를 보더라도 부동산에 호재가 없어요. 지금 토양도 뭐 풀리는 게 미미하고 여전히 고금리고 뭐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1%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 주택 구매층도 옛날처럼 튼실하지 않고 뭐 PIR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보더라도 여전히 지금 약간 비싸죠, 그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 통계 요 통계만 갖다 붙이면요. 집값이 지금 오를 이유가 없어요. 이건 데드캣 바우스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서울 아파트가 실거래가로 보면은 지금 5월 통계까지 나왔잖아요. 곧 아마 8월 16일 날 6월 통계 상반기 통계까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적어도 못 올라도 한 8% 내지 9%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서울이 5월까지 7.7% 실거래가가 올랐으니까요. 네. 근데 제가 잠정 지수까지 해 보니까 9%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무슨 9% 올랐는데 무슨 데드캣 바운스예요. 데드캣 바운스는 한두 주 정도 오르고 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고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실거래가 중심으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실거래가는 저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약간 소강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느냐? 상반기 때 가격이 많이 싼 게 팔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금리도 약간 대출금리 조금 오르고 있죠. 네. 그리고 역전세는 또 있죠. 또 건설사 PF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서
상반기만큼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강한 반등이 좀 나타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7월 통계 보니까 여전히 3000건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확 죽지는 않는데 제가 여러 지표로 가지고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역전세나는 이미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한 불 갔어요. 이거는 역전세나는 내년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불가피하지만 4분기가 피크지만 이거 집값에 그렇게 영향을 못 줍니다. 왜? 작년에 대폭락이 왔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런데 저는 뭘 가장 걱정하냐면은 공급 불안 인플레이션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내년에 시장에 이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슈가 착공도 안 하고 지금 준공도 못 하고 약간 건설사들이 지금 그렇게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언론이 자꾸 나오잖아요. 네. 이런 얘기들이. 그러면은 이게 공급 불안 얘기가 내년 주택 시장의 큰 화두일 겁니다. 네. 근데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시피 공급 불안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였냐면은 언론이요, 이 공급 불안이라는 어젠더를 끊임없이 도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공급 부족보다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요, 이게 팽배해지면요, 이게 비선적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분양가도 보세요. 분양가도 요번에 보니까 구의역 같은 데 있는데 얼마예요? 지금 15억씩 하죠. 34평짜리가. 5년 전에 강남 아파트 분양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기존 아파트 사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분양이 답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보니까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1년 사이에 15% 오르고 전국으로 보니까 3년 동안 한 29%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 공급 불안이라는 이 심리적인 측면입니다.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시장을 전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시장을 한두 개 팩트로 가지고 너무 단순 도식에 빠지면 위험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저도 공감 가는 부분들이 네. 사실 있으니까 어떤 시장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나면 아, 역전세 나온다는데 어떻게 상승해? 예를 들면 뭐 어떤 한 가지 네.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상승해? 예를 맞습니다. 들면 네. 아니, 아직도 고금리인데 어떻게 상승해?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어떤 한 가지 근거만 가지고 그 시장 가격을 전망하기보다는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수십 가지니까 네, 맞습니다. 하락 요인이 10가지 있다 하더라도 상승 요인이 20가지면 반드시 반등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요인과 하방 요인을 고루 보시면서 그래도 상승 압력일까 하방 압력일까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 실장님 그 유튜브 방송을 좀 많이 들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균형추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세상이 가장 무서운 게 단순 도식의 함정이라고 봅니다. 네. 부동산은 1차원 방정식이 아닙니다. 네. 부동산 시장은 약간 고차원 방정식이고요. 네. 그래서 여러 변수를 놓고 내가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무조건 어떤 그런 안 좋은 악재들만 갖다 붙여놓으면 앞으로 영원히 내릴 것 밖에 없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가격은요 평론가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댓글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유효수요들이 결정하거든요. 특히 구매력을 갖고 있는 유효수요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 시장은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사고 파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분들 얘기는 그거는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담론으로서 부동산을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은 법원이 아마 신호가 들리는 게 아니라 아마 소음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좀 하기 어려우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 뭐 이것을 이제 판단하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옳게 판단할 때 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 심리에서 심리를 또 읽어야 이제 매수세가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될 텐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심리 수업이라는 네. 책을 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부동산 심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얘기를 좀 딱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죠. 그냥 네. 부동산이 뭐 다 심리다 이거는 다 거짓말이고요. 네. 그러니까 심리적 요소가 네. 매우 중요해졌다. 이제 주로 주택 시장이 수요 시장이라면은 네. 그렇게 심리적 요소가 가미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주식처럼 이게 투자 상품화 되니까 심리가 매우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된 거죠. 인간의 어떤 그런 탐욕이라든지 공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에 자주 이게 어떻게 보면 투영되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 집이 단순하게 사는 곳이라면은 네. 심리가 중요하지 않지만 특히 이제 아파트는 거의 중금융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특히 단기적인 변수는 심리가 파란이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수요 공급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펀더멘탈에서 결정되는 건 맞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한 논문을 보니까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로 주택 가격을 네.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 네. 그 전현진 그 경남대학교 교수님이 쓴 논문을 하나 보니까요. 예. 이제 이 집값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가령 이제 M2라고 해서 광희통화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실질 가계 대출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주택 가격 그 다음에 미래의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치죠. 이게 이제 각각 1% 증가 혹은 상승했을 때 집값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가를 봤더만 가장 생계 미래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입니다. 네. 아 그다음에 이제 뭐 과거 가격이고 뭐 그다음에 실질 주택 가격 그다음에 뭐 M2라고 보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두 사람이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면 시장 영향 못 미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집단화되면은 이게 이제 자기 실현적 기대라고 보통 심리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집단적 자기 실현적 기대가 되면은 굉장히 시장에 막강한 어떤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나 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근본적인 어떤 뭐 시장 기본 가치라든지 뭐 공급량 이런 쪽으로 좀 보시고 단기적으로는요 좀 심리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네, 네. 저도 가격이라는 거 부동산 매매 가격도 역시 가격이기 때문에 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덩어리로 이제 구분하면 크게 네 가지 덩어리로 네, 저는 맞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중에 이제 한 가지가 거시경제, 이제 금리라든가 M2와 같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통화량. 부분. 거시경제도 분명히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거시경제만으로 매매가격을 결정짓지는 않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나머지 변수가 이제 수요 측면, 공급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측면. 맞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움직여지나. 이 네 가지인데 특히 이 네 가지 중에서 수요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수요 부분을 볼 때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나 줄어드나라는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또 수요를 결정짓는 변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한 가지가 구매 의사예요. 네, 맞습니다. 구매 의사가 결과적으로 앞으로 나 구매할래. 아니면 구매할 여력이 있어도요. 구매할 의사가 없으면 이 두 가지가 곱하기 관계니까. 맞습니다.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난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현금성 자산이 50억 있어요. 살 수 있죠. 그러나 구매할 의사가 없으면 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매 의사를 봐야 되는데 구매 의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변수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 전망 CSI. 그렇죠. 저는 그걸 봅니다. 이번에 100이 나온 그 말씀. 100을 통과했죠. 100을 넘었죠. 100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지금의 집값보다 내년 이맘때의 집값이 더 높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구매 의사가 발동해서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구매 의사가 심리적으로 작동을 하면 지금 작동하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건수가 줄어드는 맞습니다. 것이고 예. 그만큼 수요세가 생각보다는 반등하는 공급보다 그런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 의사라든가 이런 심리를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야 되겠다. 아까 그 전현진 교수가 발표하신 그런 미래 주택 가격 네. 기대치 있잖아요. 이게 전망이. 그러니까 거기도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 수요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실수요고요. 또 다른 가수요입니다. 네. 수요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어떤 그런 측면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수요 영역이 상당 부분 심리입니다. 네. 불안 심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불안 심리가 주택 가격의 변동성을 키우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 한국은행 그 지표 말씀 잘 하셨는데 아마 어쨌든 그 어떤 그런 전망 지수 그것도 매우 중요 시장에서 중요하다. 네. 아 이제 수석님하고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수석님이 저한테도 자주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여러 심리적인 이야기들 좀 다시 궁금해가지고 더 여쭙고자 합니다. 이 부동산 심리 수업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싶은 여러 심리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거야라는 것을 이제 심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아파트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리브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투자자, 바이 이렇게 의미가 좀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집이라는 게 아파트라는 게 사는 곳, 거주처라기보다는 재테크 수단으로 좀 인식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심리적으로 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훨씬 더 노골화됐다고 보면 되죠. 네. 1990년도 그럴 때도 신문사에서 부동산 재테크면을 다뤘으니까요. 그런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현상이라 봐요. 네. 이게 투자 자산화 혹은 자본화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모든 걸 다 투자 대상으로 보잖아요. 네. 뭐 지금 뭐 운동화 리셀까지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미술품 뭐 이런 저작권까지도 하나의 이게 유동화해서 네. 어떻게 보면 뭐 자본화해서 뭐 수익 어떤 일환으로 볼 정도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많은 어떤 그런 노하우가 필요 없어요.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 범용화되어 있는 어떤 투자 상품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의 대중화가 네. 결국은 아파트 재테크라는 신드롬을 낳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쓰니까 훨씬 더 이게 정보가 적극적으로 전달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막 분위기가 확 달아올랐다가 확 꺼지는 이런 이른바 광속 시대에 좀 더 우리가 이 가격 등락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는 어떤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이게 중금융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표준화되다 보니까 더 이게 쉽게 어떤 하나의 재테크 상품으로 뿌리 내린 것 같고요. 채권이나 주식처럼 사고 팔잖아요. 마치 그렇지. TV 홈쇼핑에서 냉장고 사고 팔듯이 파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사고 판다는 것은 이때에 사고 파는 것은 배당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대 수익이 아니잖아요. 네. 주로 자본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사놓고 누구나 다 우상향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민감한 거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아파트교 신도사회라고도 제가 표현을 했죠. 아이고. 그런 어떤,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워낙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황의 힘이라 할까요? 네. 그 다음에 동조 압박, 그리고, 이런, 군집 어떤 그런 행동적인 측면. 이런 것들도 최근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포모 증후군. 네. 이런 거하고도 또 맞물려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하나의 가장 손쉽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투자 패턴이 바로 갭 투자죠. 갭 투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어떻게 보면은 유행하면서 결국은 이 아파트 가격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노예가 되다시피 한 사회가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집단적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이거는 아마 뭐 주식이나 뭐 경제 현상에서 좀 나타나는 어떤 측면이 있지 않나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돼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자본주의를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사유재산의 인정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유재산을 얼마든지 증식해도 된다라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20년, 21년에 집값이 폭등할 때 집을 안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벼락거지 됐거든. 맞아, 벼락거지. 그런 것을 느끼면서 아, 내가 집을 갖고 있을 땐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집을 안 갖고 있으면 내가 소위 이렇게 힘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체감하면서 집도 하나의 투자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집을 갖고 있으면 부자가 되고 안 갖고 있으면 가난해지고 반대로 집값이 떨어질 때 집을 갖고 있으면 가난해지고 그렇죠. 집값이 떨어질 때 집을 안 들고 있으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목격하면서 이른바 포모 현상 아, 나도 집을 갖고 있어야 될 땐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오르는 시점에는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 혹은 반대로 떨어지는 시점에 내가 안 들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을 내려야만 내가 계속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자본주의에 걸맞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체감하면서 아,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가격이 더 민감한 구조가 됐죠. 그렇죠. 특히 이제 갭투자가 하나의 대중화되면서 시대적 네. 유행을 하면서 가격에 훨씬 과거보다 민감도가 높아진 어떤 그런 네.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 부동산 심리 수업이라는 책에서 네. 좀 인상 깊은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파트는 가시 속 알바입니다. 아니, 그렇죠. 원래 우리 아, 수석님이 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지만 블로그도 네. 운영하시고요. 항상 글을 매일 하나씩 남기시죠. 네. 그 글들을 보면 상당히 시적이세요. 네. 그 소녀 감성이 좀 있으시고 은유적인 어떤 그런 걸 표현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시죠. 네. 그 역시 이번에 가시 속 알바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왜냐하면은 이 가시가 바로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가 지금 전체 주택의 64%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1200만 채 조금 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변동성이 강하다는 게 특성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수시로 이게 가격이 찔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밤을 이렇게 꺼내 먹으려면은 이게 잘못하면 이게 손으로 찔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안 찔리도록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아파트는 제가 보면은 21세기에 인간이 만들어낸 걸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공동주택에서 진화된 형태인데 네. 근데 이게 수시로 이게 가치에 찔리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아파트를 편안과 불안의 이중주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들어가면 편안한데 네. 떨어진다는 뉴스만 보면은 자꾸 이제 불안증을 느끼는 이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시에 좀 덜 찔리고 아파트에서 어떻게 행복할까 이에 대해서 네.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요. 이제 심리 지표를 이용해서 이 부동산 시장을 좀 판단하는 네, 네, 네. 뭔가의 근간을 좀 만들고 마련하고 싶은데 이 부동산 심리 변수들 좀 하나씩 여쭤보고자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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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식 시장하고 잠깐 비교해 보면 네, 네.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손절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네.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해도 안 팔고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 말이죠. 네. 이거 심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못 파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비황금성이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는 이 부동산의 어떤 고유성, 이 비황금성이 어느 정도 희석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네. 아예 극한적인 불황이 와버리면은 거래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또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삶의 효용성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돼서 네. 일반적으로 주식처럼 아파트가 많이 거래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손절매는 거의 못 봤고요. 물론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약간 손절매가 있긴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은 손실회피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손해보고 안 팔겠다는. 그래서 불황이 오면 거래가 먼저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통 매매 시장에서 3대 제가 심리 지표를 말씀드리는데 손실 회피, 네. 처분 효과는 주식 얘기 많이 하시죠. 그렇죠. 부동산도 논문이 많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손해보면 계속 갖고 있고 조금 이익 나면 파는 거, 이게 이제 처분 효과잖아요. 네. 부동산도 그러니까 이익 나면 판다는 거죠. 손실 회피와 약간 맞물려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미래 기대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입니다.
이 세 가지 어떤 법칙에서 네. 어떤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손실 회피 성향도 참 공감이 되고요. 네. 예. 그리고 미래 가치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네. 그 세 가지 지표가 다 이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라든가 혹은 기존 주택에 대한 공급 의지 네. 이런 것을 결정짓는 네. 결국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그 기반이 되는 그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심리 지표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수요하고자 하는 자 또 공급하고자 하는 자 네. 이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3년 지금 하반기 경제까지가 네, 네. 소위 말하는 불황이잖아요. 네. 이런 불황과 같을 때는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네. 양쪽 다 손해보고 싶어 하지 네,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공급하려는 자, 매도하려는 자도 그냥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언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이 불황기에는 매수 심리가 또 강하게 자극되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주춤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불황기 때는 매도자가 시속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보통 불황이라고 해서 갑자기 매물이 쏟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바로 손실 회피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매수세도 자기가 손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거래량이 줄어요. 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거래 두절이 조금 나타나면은 매도자가 어쩔 수 없이 한두 사람 팝니다. 네. 돈이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결국은 그게 가격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불황기 때는요, 매물이 갑자기 확 쏟아지기보다 네. 수요 부족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게 단기적으로 항상 불황에 움직이는 것은 바로 수요자들입니다. 네. 내가 왜 그 값에 왜 사자 이렇게 되는 심리가 결국은 이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군요. 네. 또 재밌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손실 회피 성향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집을 1억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이 10억이 됐어요. 그랬다가 예를 들어서 7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때 결과적으로는 1억에서 7억으로 한 6억 정도 올랐잖아요. 근데 손해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식하고 달라요. 이거는 네, 이 부분 설명. 이거는 이제 뭐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네. 논문을 미국 논문을 많이 찾아봤는데 이 단내림 효과, 뭐 네. 앵커링, 뭐 이펙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 애초 구입 가격이 얼마 있죠? 그게 네. 네. 1억이라고 해요. 네, 1억이라고 하고 지금 네. 그러면은 이게 10억이 됐단 말이에요. 1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7억. 지금 네. 현재가 7억이죠. 예.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이걸 6억에 팔더라도 네. 5억이 남았잖아요. 그럼 양도세는 제외하고요. 그런데 네. 이렇게 잘 안 해요. 그 단내림 그 중거점을 뭐로 보느냐면은 최고가 10억이나 혹은 최근 거래 가격 7억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지나가는 분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1억을 내가 어떻게 보면 앵커링 포인트로 보지 않아요.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불황이 왔을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어떻게 보면 욕심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주식으로 네. 보면 욕심 많은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네. 앵커링, 이펙트 있잖아요. 네. 그런 단내림 효과가 굉장히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분양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상승기 때는 어때요? 그 중고점이 어떻게 보면 올라가죠. 그렇죠. 미분양이 없어지고 비싸도 분양 받습니다. 지금 지방에 보면은 미분양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죠? 분양가가 비싸니까 안 사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방이 미분양이 확 없어지는 조건은 경기가 좋아지면 자동으로 팔려요. 왜? 중급점도 올라간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분양가가 정상적인 가격이야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중고점은 예를 들어서 5억인데 네, 네. 지금 분양가가 10억이니 네, 네. 이건 너무 높아 하지만 그렇죠. 나중에 10억이 중고점이 되는 순간 또 매수로 연결된다. 그 중고점은 미래 기대치도 조금 들어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게 그래서 항상 이게 중고점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래서 2012년에 우리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인해서
집값이 엄청 빠졌잖아요. 네. 아니, 주변에 뭐 강남을 반값에 공급한다는데 예. 다 이거 버블로 보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하우스풀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수석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부동산은 정말 심리다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더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부동산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또 제대로 이해하는 지름길이 되죠.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니까요. 그렇죠. 돈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심리라고 보고요. 그 마음은 나의 마음은 아니죠. 네. 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게 바로 부동산 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 중에 편향성을 네.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바이어스 말씀이죠. 부동산 투자를 또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도한 믿음인 네. 거죠. 네. 내 감이 절대 틀릴 리 없다. 내가 이 부동산 시장만큼은 내가 제일 전문가다. 네. 이 동네에는 무조건 뭐 오를 거다. 이 동네는 무조건 떨어질 거다. 라고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신 이런 걸 이제 일종의 편향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편향성을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왜 그런 것이고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은 제가 국지성을 많이 벗어나 있다. 네.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오르고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물론 약간 특별한 어떤 그런 재료가 있는 것은 차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네. 이게 나중에 뭐 순환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동네는 이제 뭐 리모델링 재료가 있으니까 우리 동네는 재건축 재료가 있으니까 어지간한 충격이 와도 안 떨어질 거야. 이런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집값 담합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집값 끌어올리죠. 요번에 네. 봐요.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터지면서 다 제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우상향에 대한 어떤 우리 동네만 특수하다는 우상향에 대한 바이어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강남은 불패는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강남은 덜패라고 그래요. 덜패. 좀 덜 빠질 수는 있겠지만 네. 다른 집은 다 떨어지고 우리 집만 올라간다는 것은 누워서 침 뱉고 있잖아요. 네. 내 얼굴에 침 안 떨어진다고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히 있잖아요. 요 사이는 아파트는 중금융 상품이 되었고 그리고 유동성이나 통화량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어떤 과거와 다른 패턴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을 뿐이지 그 동네만 불패다 뭐 독야 청청이다 저는 그걸 잘 안 믿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시야를 넓혀보는 그래서 저는 뭐 거시 쪽이나 아니면 매크로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왜 과거 특히 아파트 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부동산의 고유성이 사라졌으니까요. 네. 네. 그렇게 좀 편향성을 좀 벗어나는 방법도 괜찮겠다. 네,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심리의 중요성을 좀 캐치할 수 있었고 저도 네. 그리고 이 심리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좀 제대로 또 그 정말 오랫동안 이제 부동산 시장 전문가 우리나라를 네. 대표하는 네. 전문가로서 활동해 오신 분께서 심리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또 진단할 수 있을지를 좀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 같아서 저도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심리 수업 이 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할까요? 특히나 내 집 마련을 아직 못 하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조언해 주고 싶다.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짧게 네.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평론가인지 실수요자인지 구분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스스로 네. 나는 평론가이냐 실수요자냐 그걸 구분하라. 너무 담론에 깊게 빠지면요. 이거는 좀 착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전국 아파트 가격은 겨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닥을 지나고 있지만 주택 가격으로 따져보면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렇죠. 반등 올라면. 네. 당연히 주택 가격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가격은 또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주택 경기 회복 시점하고 네. 내 집 마련 시기를 동일시하면 안 돼요.
가령 주택 경기 회복되면 어느 정도예요. 거래량도 어느 정도 뭐 예년 수준으로 돌아와야 되고 미분양도 5만 건을 뚝 떨어져야 되고 그쪽 전세값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게 가계부채도 어떻게 보면은 좀 줄어야 되고 건전화돼야 되고 PF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돼야 되고 그때 만약에 그게 다 풀리면요 그거는 내집마련 시기가 아니라 그거는요 주택 시장이 완전 정상화되는 거예요. 집은 쌀 때 사야 되죠. 불안기 때 사야 되죠. 저는 그게 약간 실수요자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마치 자기가 대학 박사학위 논문 쓴다고 생각해요. 그거보다는 항상 장바닥 시세에 근접한 지표를 보고 의사결정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세 개를 드리는데 하나는 2층 가구 이상 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 그게 이제 풍향계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동산원에 있는 이 아파트 실거래가. 여기 벌써 전국은 2월, 서울은 1월부터 반등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표본 통계는 이거보다 4개월, 서울은 4개월, 수도권은 5개월 더 늦거든요. 싼 게 네. 상반기에 싹 다 팔렸잖아요. 네. 그거하고, 저희들 KB선도 50지수도 괜찮습니다. 네. 이게 시가총액, 이제, 50개를 모아놓은. 이 지표가 거의 장바닥, 시세거든요. 네. 그래서, 통계 너무, 평론가들이 하시는 통계는 시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런 말씀 한 게. 네. 두 번째로는 저는, 공포 비즈니스하고 네. 극단론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포가 인간이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자본주의와 결합이 되면서 이 공포 비즈니스가 돼버렸어요. 아. 그래서, 공포 비즈니스의 희생양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극단론은 굉장히 이목을 끌기가 좋지요. 극단론. 네, 극단론은 네. 단순 도식이에요. 소위 집값은 폭락한다, 집값은 네. 폭등한다. 네. 이런 양쪽 극단론을 네. 피하라는 거죠. 극단론은 어떻게 보면은, 지적 엄밀성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왜냐면은 시장은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극단론하고 공포론에 좀 벗어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시장은요 광속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톡방이 아파트 시세를 결정하는 시대예요. 네. 시장은 저 300m 달아나고 있는데 나는 300m 뒤에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마치 백미를 보고 운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포노사피엔스 시대, 광속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의 분석 방법으로 시장에 대응하면 좀 늦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이라든지 그리고 소수의 그럴듯한 얘기들 있잖아요. 이게 쉽게 빠집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해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의심은 필수고 믿음은 선택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이트 실버의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을 보다가 진짜 감명 깊은 그 문구가 있어서 네.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끝낼게요. 내가 아는 애책이 일반론에서 벗어날수록 증거는 더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걸 보고 강철 팩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야 내가 옳다는 그거를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한두 개의 팩트를 가지고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스스로 족쇄를 만드는 겁니다. 네. 이거를 자기 무리짓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자기 굴레라고도 얘기해요. 지식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게 이른바 이 지식인의 저주라고도 하는데 자기 스스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은 유기체가 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시장은요 일반적으로는 올바릅니다. 가끔 틀려요.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도 한 사람만 듣지 말고 중지를 모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시장에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거의 정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분들은 여러 가지 그런 편향이나 아니면은 뭐 담론이나 이데올로기를 가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지혜의 어떤 그런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 당사자단 특히 묻지 마시고 네. 사실이 뭐 제주도 유모한테 묻든지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담론에 빠지거나 혹은 한쪽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은 옆에 좀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면요. 글쎄, 항상이 아마, 신호보다는 아마 잡음이 많이 들려올 겁니다. 그런 네.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거로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인상적인 그 문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 참조하겠고요. 특히 말씀하시는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구 하나가 네. 광속의 시대. 이름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광석의 시대. 광석의 시대 인정합니다. 네. 농담입니다. 정말 정말 농담이고 네. 재밌게 들어주셨길 네. 바라고요. 네. 부동산 심리 수업으로 돌아온 박원갑 수석님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리 판단의 근간이 될 만한 그 심리적인 이해, 그리고 부동산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리고 편향성을 갖지 않고 어떻게 중지를 모아서 우리 스스로 가장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내릴까 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궁금증에 대해서 충분히 화답해드리는 그런 답변이 되셨지 않나 이런 생각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